현대 한국 불교의 새 시대를 열다. 이게 첫 토크 주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로 BBS 불교 방송이 개국 29주년을 맞았습니다. 29주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승진 아나운서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건가요? 그래요. BBS 불교 방송 개국일이 90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네네. 저보다 몇 개월 빠르네요. 그럼 우리 BBS 불교 방송을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오승진 아나운서 같습니다. 같이 가는 네. 분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불교 방송 개국이 29주년을 맞았는데요. 일연 스님께서는 초창기에 불교 방송 초창기에 인연을 네. 맺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전 동학사 승가 대학장으로 네. 인재불사에도 주력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불교 방송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아, 처음에는요. 불교방송이 1990년도 5월달에 5월 1일에 개국했죠. 근데 저는 92년도쯤 그 수원 봉령사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그 봉령사 학장이셨던 지금 그 열반하시고 안 계시지만 묘자엄자 묘엄 스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그 허락을 했는데 처음에 불교 방송 그 자비 전화 상담 전화 그 프로그램을 예. 진행해 달라는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지만 학장 스님이 허락하시고 또 학인들 수업을 이제 수목 월화 수목 금토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토 세 분이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수목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인 스님들이 수목 드라마라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이제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수요일 목요일에 방송을 할 때는 전날 수업을 저녁에 미리 하고 예. 나가서 하는 걸로 학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아침에 일찍 가려면 10시에 그 자비전화 방송을 하려면 봉령사에서 역전까지 나와서 역전에서 기차 타고 무궁화호 타고 영등포에서 내려가지고 영등포에서 다시 방송국까지 와야 돼요. 참 그랬던 추억이 참 많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예. 네. BBS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일연 스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TV 시청하시면서 아 그때 그분이시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네, 보고 계시지 않을까.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쯤에서 저희 BBS 불교 방송이 달려온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죠.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2천만 불자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BBS 불교 방송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FM 101.9MHz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입니다. HLSG